1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는 무조건 이유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파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기는데 네모고 이런 다항식의 값을 구하라고 할 때는 여기서 식을 찾아내야 돼. 저런 값을 가졌을 때 알파가 들어가 있는 새로운 식을 찾아내는 거고, 그 식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루트 상하이 허수 또는 무리식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데는 얘만 남기고 다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은 이를 꼭 할게요. 이 알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알파 됐을 거고, 얘만 남기기로 했죠. 그래서 얘 넘길 거예요. 이 알파 플러스 1은 루트 3i.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왜 얘만 남긴 거냐면, 이 상태에서 완전 제곱을 하면은 루트 3i라는 게 다 예쁜 값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전개시켜봅시다. 제곱했어. 뭔 거야? 4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1은 얘 제곱하면 몇이 되죠? 그치. 그럼 4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넘기면 플러스 4는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4로 다 나눠주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몇이다? 0이다.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저 다항식을 형태를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알파 세제곱 2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5를 했는데, 저건 제곱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으니까 알파로 좀 묶어볼게요. 자, 알파 제곱 이왕 쓴 김에 플러스 알파라 씁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원래 2알파 제곱인데 나는 지금 알파 제곱만 쓴 거잖아요. 그럼 2알파 제곱이니까 바깥에 알파 제곱 하나 더 있겠다,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2알파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값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몇이라 쓸 수 있어, 넘기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5가 될 거고, 그러면 알파 제곱에다가 이렇게 다음 넣으시죠? 플러스 플러스 5인 거고, 이게 또 몇인 건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5가 몇이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어떤 이 값이 0일 때 이런 다항식의 값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나눗셈이었죠. 저식 그대로 들고 와서 저 0이라는 저 다항식으로 나눠버릴 거예요. 알파 제곱 플러스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 시험 붙였었다. 그럼 알파 제곱에 알파 세제곱 알파 제곱 알파 빼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5 플러스 1 올라가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빼면 몇인 거야? 4잖아요. 그럼 이 값은 이거 두 개 곱하기 더하기 2건데 이게 0이 됐으니까 얘랑 얘랑 곱해지면 아무 의미 없이 저 값이 4로 이제 또 결론 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셔야 되고. 자, 2번 갑시다. 이제 문제랑 풀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안 된다, 너 지금 지워, 진짜로. 자, 곱소수 Z에 대하여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될 수 있도록. 자, 봅시다.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다는 거는 Z가 무슨 수라는 얘기인 거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거는 어떤 애밖에 없어? 그냥 허수가 아니죠. 그쵸. 이게 정확하게 말하셨어야 돼요. 허수는 2 더하기 3아 이런 것도 허수인데, 이거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허수가 또 나오지. 순허수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나눌 수 있냐 이런 얘기인 거잖아. 자, 실수 부분만 들고 오자. 몇 x? 2x 마이너스 몇? 20이 될 거고, 허수 부분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뭐? 그 다음에 플러스 4아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순허수가 되려면 이게 몇이 되는 거야? 0이 돼야 돼서 x가 1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맞죠? 자, 3번으로 갑시다. 자, 곱소수 z가 이렇게 생겼는데 z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해라. z제곱이 실수가 된다는 방법은 첫 번째, z가 그냥 무슨 수였거나 실수라서 실수를 제곱하면 실수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z가 뭐였거나 아까 했잖아, 순허수여도 제곱하면은 실수 나올 수 있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따로 따져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실수가 나온다는 거는 얘가 0이면 되는 거잖아, 허수 부분이. 그러면은 Z가 실수일 때의 A값이 몇인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거고, 두 번째, Z가 무슨 수에도 Z제곱은 실수가 된다고? 순허수가 되는 거죠. 순허수가 되려면은 얘가 0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A제곱 플러스 5A-3이라는 실수 부분이 0 되는 거. 2, 1에다가 여기 뭐 1, 3이 아니겠네요. 불만 돼서 A가 2분의 1이랑 A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다, 맞죠? 얘 좀 겹쳤네, 마이너스 3은. 그럼 얘랑 얘를 더해주시면 좀 나오겠죠. 알 수 있겠지.
자, 복소수 이 아이가 제곱하면 양의 실수가 된다.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곱해서 양의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일단 z 자체, 이거 z라도 칠게. z제곱이 지금 양의 실수다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z라는 거는 무슨 수 해야 되는 거게? 실수인데 그냥 실수면 안 돼요. 실수는 제곱하면은 0보다 항상 큰 게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냥 실수가 아니라 뭐가 아니? 아, 당연히 실수도 허수가 아니죠. 제대로 공부해야 돼. 실수 제곱은 원래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은 거. 얘는 그냥 무조건 양수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된다는 얘기야? 0이 아닌 실수가 나와야 돼. 0이 아닌.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양의 실수가 나온다는 거는 실수긴 실수인데 0이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얘 전개해. 자, z. 얘 전개합시다. 뭐예요? a,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ai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실수 부분은 a 플러스 2.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은 뭐 1-2ai 이렇게 될 거 아니야. 0이 아닌 실수, 이거는 0이 아닌 조건이에요. 조건을 안 걸었어도 답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행표에서 2차방정식이면은 이거 충분히 0이 아닐 때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도 충분히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면서 이게 마이너스 2면 0 돼버리잖아.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1-2에는 몇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0이 나와야 되는 건 거죠. A 덕분에 지겠지. 자, 5번 갑시다. 자, 실수 A에 대하여 복소수 Z가 저건데, 저게 순허수일 때, Z제곱 플러스 Z바이어스가 있어요. 이건 뭐, 이건 틀린 일이 없지. 자, 얘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눠주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실수 부분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1A가 허수 부분이 되겠네. 저게 순허수라는 거는 얘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고 얘는 몇이 돼야 돼? 0이 되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 3a 마이너스 4라는 거는 내가 인수분해주면은 a 마이너스 4랑 a 플러스 1이 0이 된다는 얘기인 건 거고, 동시에 a 플러스 1은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0이 되지 않, 이만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가 무조건 0이 돼야 되겠네. 그럼 a 역시 몇인 거야? 어, A가 4다. 4면은 Z 짝꿍되잖아요. 이거 바로 이렇게 놨을게. 이게 4인데 이거 0 돼서 날라갔을 거란 말이야. 4 집어넣으면 몇 아이 되는 거야? 5아이가 되는 거죠. 그럼 Z 제곱 구할 수 있고 Z가 구해가지고 다할 수 있게 나와요. 자, 6번 갑시다. 자, 알파가 이거고 베타가 이거일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을 갖춘 거예요. 일단 알파 베타의 형태 자체가 분모가 허수니까 분모에 무슨 화부터 시켜야 돼? 분모를 유리화하지 않죠. 이게 무리수에서 유리수로 바뀌는 게 아니라 허수에서 뭐가 되는 건데? 실수합니다. 실수와. 그러면 여기 i를 곱하고 여기 i라고 곱하겠지. 그럼 얘 제곱하면은 뭔데? 그치, 마이너스. 얘 전개하면은 루트 5i, 그 다음에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1인데 그렇지,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 다음 베타는 i분의 발사 매겨봐봐. 루트 5 마이너스 i 이렇게 됐을 거고, 여기 i 되고 여기 i 되겠죠. 그럼 얘 또 마이너스 1분의 얘 전개시키면 루트 5i에다가 얘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플러스 1 됐을 거고, 마이너스 루트 5i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알파랑 베타의 관계가 뭐냐면 켤레죠. 똑같은 거를 하나는 더했거나 뺐네. 그러면 이런 켤레 형태에서는 여기 막 갖다 집어넣어서 푸는 게 아니라 켤레는 합과 곱과 차가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얘네 두 개 더하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날라가지. 그래서 뭐가 돼? 마이너스 2루트 5i 이렇게 될 거고, 두 개 곱하면 합차잖아요. 합차. 합차할 때 똑같은 거는 그대로 그냥 제곱하고, 이거 제곱 뭐야? 마이너스 루트 5의 i의 제곱 몇이야? 마이너스 5. 어? 20? 그렇지,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에다가 1의 제곱을 빼는 거지. 그럼 몇인 거야? 마이너스 6이 되겠네. 자, 빼게 되면은 얘네 두 개 뺐어. 그럼 이 같은 부호가 지금 얘가 날라가잖아, 맞죠? 빼면 몇인 거야? 이런 애들 가지고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금 식이 뭐가 나왔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인데 이렇게 쓸게. 이걸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곱셈 곱이 변형을 줘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뭐 아니면은 이게 더 간단하잖아 사실 얘보다는. 이거 가지고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유도해주고 플러스 2 알파 베타 되는 거죠. 플러스 2 알파 베타랑 마이너스 알파 베타 계산하면 플러스 왜 계산해야 되나? 플러스 2 알파 베타랑 알파 베타 빼주면 뭔데? 플러스 그치 집중해라. 그럼 얘는 2잖아 2. 2 집어넣으면은 몇인 거야? 4고 알파 베타 몇인 거야?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할 수 있겠지. 켤레는 얘네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7번. 자 0이 아닌 복소수 이런 거 잘 읽어야 돼요. 0이 아닌 복소수라는 거는 얘가 0이 됨과 동시에 얘까지 0 되면 안 돼요. 얘가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0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2차식인데 이 두 개가 지금 둘 다 인수분해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인수분해 시켜봅시다. 인수분해면은 3, 4, 얼마? x 마 3, x 플 4, 그 다음에 합차니까 x 플 4, x 마 4, i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0 되는 거는 인수 공통인수인 얘가 0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0이 아니랬으니까. 그럼 x는 뭐가 아니어야 돼? 4. 아니, 마이너스 4.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마이너스 4가 아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뭐라 얘기하면은 z가 마이너스 z바랑 똑같다. z가 마이너스 z바랑 똑같다라는 걸 해석이 돼야죠. 이거 z가 무슨 수란 얘기야? 큰일 났네. a 플러스 bi가 z면 z바는 뭐야? 그렇죠. 이런 거는 복소수에서 흔히 보는 표현인데 이게 마이너스 단다고 해서 두 개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마이너스 달고 같아진다는 얘기는 부호만 다르다는 얘기고 그 말은 순허수일 때나 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럼 z가 무슨 수란 얘기야 이거는? 순허수다.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 식을 보고 z가 순허수라는 거 사실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 다음에 z가 만약에 z바랑 i 똑같다. 이거는 z가 무슨 수란 얘기야? 실수. 이건 실수란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게 똑같아.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같아진 거죠. 이 정도는 지금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자 그럼 순허수라는 거는 얘가 몇이어야 되는 건가요? 실수 부분이 0. 0이고 얘가 4에서 되는 거다 맞지? 그럼 뭐야? 얘가 0 될 때 이건 0 되면 안 되는 거니까 0 되는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x가 몇이란 얘기야? 3이다 3. 3 집어넣는 게 0 안 되는 거 맞잖아요. 알겠죠? 이제 정신 차려 공부해야 돼 진짜. 자 8번이에요. 허수 z에 대하여. 허수 z에 대하여. 그럼 굳이 내가 이거를 조건을 걸어보자면 자 z를 a 플러스 bi였다고 생각을 해볼게. 다 했어? 그럼 b가 몇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0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잠깐만 Z바가 같으면은 이거 Z가 무슨 수를 했어? 실수라는 거죠. 켤레랑 나랑 같은 방법은 Z가 실수인 거 말고는 없습니다. 반은 복소수의 허수 부분에만 적용되니까. 그럼 Z 제곱이 실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랑 이 Z 제곱한테 켤레 씌운 꼴이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지금 1, 2, 3, 4, 5번이 Z와 Z바에 관련된 식을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z제곱 마이너스 z바제곱 이게 0이 되는 얘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합차로 인수분해 되잖아. 어떻게 되지 영아? z 플러스 z 옳지? z 마이너스 z 그렇지. 이게 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거는 z가 마이너스 z바랑 똑같다는 얘기고 이거는 z가 z바랑 똑같다는 얘기죠. 이거는 언제 되는 얘기라고? z가 무슨 수일 때? 실수. 실수일 때인데 허수 z를 했단 말이야. 그럼 너 아니란 얘기인 거 아니야. 이게 0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때라는 거는 이거는 무슨 수란 얘기야? 순허수라는 얘기. 옳지. 이게 순허수라는 거는 A가 0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찾아주면 2번이 맞겠죠. 알 수 있겠어. 2번 갑시다. 자, 복소수 Z에 대하여
Z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2분의 Z 플러스 Z 바의 값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1 플러스 2i 더하기 Z는 양의 실수이다. 자, 복소수 Z를 했기 때문에 Z를 임의로 두는 연습하시고 이렇게 둘 수 있겠지. 자, 그럼 가 조건에서 1 더하기 2i 더하기 a 더하기 bi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실수 부분은 a 플러스 1이고 허수 부분은 b 플러스 2i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양의 실수라는 거는 얘가 일단 몇이어야 되는 거고, 그치, b 더하기 2는 0이어야 하고 순서수, 허수 부분 날라가야 하고, 그리고 남는 이 실수인 값이 0보다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커야 된다.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였냐면, 아, b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어야 되는 거구나. 그럼 z를 내가 다시 써주면은 b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맞죠? 그 다음 나 조건에서는 z랑 z바로 곱했네. 그럼 이거는 a 마이너스 2i랑 a 플러스 2i를 곱하게 되는 얘기인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a에 뭐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몇 돼? 4가 되는 거죠. 그게 몇이 나온다는 얘기야? 6이네. 그럼 a 제곱이 몇인 거야? 2인 거고, 아 a가 풀마부터 있구나. 마이너스 1보다 큰 애만 해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데리고 와야 돼? 루트 2인 거예요. 루트 2. 그러면 끝났죠. 루트 2 마이너스 2i인 거고 z랑 z바로 해서 2 나눌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 자, 내려갑시다. 자, 등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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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의 값이 x 플러스 u가 1인데 i는 버드제곱이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패턴의 개수가 몇 개죠? 네 개잖아. 네 개. 네 개가 계속 무한 반복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무한정 계속 더하는 애들은 네 개씩 묶어보면 답이 나와요. 규칙이 나와. i랑 2i랑 아이고, 3i 3i 3제곱이랑 4i 4제곱 이걸 항상 묶고 그 다음에 5i의 5제곱, 6i의 6제곱, 7i의 7제곱, 8i의 8제곱 이렇게 묶고 이런 식으로 더해가는 건 거야. 자, 그럼 이 네 가지를 먼저 풀어보는 겁니다. i, 2i 제곱, i 제곱 몇이야? 옳지. i 3제곱은 뭔가야? 옳지. i 4제곱 몇이야? 이렇게 묶고 그 다음 여기는 i 5제곱이나 i는 똑같아서 그냥 5i, i 6제곱이나 i 제곱이나 같아서 마이너스 6, i 7제곱이나 i 3제곱이나 같아서 마이너스 7i, i 8제곱이나 i 4제곱이나 같아서 플러스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자,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계산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실수 부분 몇이죠? 마이너스 그쵸? 그 다음 여기도 계산은 뭔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똑같아진다고요. 계속 2 마이너스 2i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100까지 항해서 이 4가지씩 묶은 이 애들이 몇 개나 나온지 알아야 이 2 마이너스 2i가 몇 개 나온지 알 수 있겠죠. 그럼 100이라는 거는 4로 묶으면은 나눠 떨어진다고 0인 거잖아. 그러면은 이 4쌍씩 묶었을 때 총 몇 쌍이 나온다는 얘기야? 25쌍. 그러면은 2 마이너스 2i의 개수가 25개 있다는 얘기인 거죠. 계산할 수 있겠지? 11번 갑시다. 자연수에 대하여 fn이 ii제곱, i3제곱, inn제곱 일때 fk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대기하의 자연수 k의 값을 보여주세요. 자, 일단 얘는 fn이 이런 i의 거듭제곱들을 계속 더해가겠다는 얘기인 건데, 자, 이거 우리가 그 네 가지의 형태로 다 바꿀게요. i 제곱은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 i 세제곱 뭐야, 시영아? i 세제곱 몇이야? 마이너스 집중해. 그 다음에 i 네 제곱은 1이고, 그 다음 또 누가 나와? i가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i 나오고, 플러스 1. 이렇게 계속 더하는 게 fn이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근데 이 n이라는 게 몇 개를 더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1승이고 2승이고 3승이고 여기 n제곱 있는 거 보니까 이 n이라는 거는 더한 개수에 더한 개수. 더한 개수인데 그럼 몇 개까지 더해야 마이너스 1이 나오냐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 i만큼 더하면 안 되죠. 이 두 번째까지 더해도 마이너스 1 안 되죠. 세 번째 것까지 더하면 뭐가 나와, 시영아? 그치. 아, 일단 n이 4일 때 가능하고 여기 더하면 마이너스 1 날아가니까. 그 다음 얘는 규칙이 지금 네 가지가 묶여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 이 뒤에 네 개를 묶어버리면 또 0이 나옵니다.
저기서 만우절 나왔고 날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말은 그 다음 n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몇을 더한다는 얘기야? 4를 더하면 또 몇인 거야? 7개 더해도 만우절 나오고 그 다음 4를 더하면은 11, 그 다음 4를 더하면은 그 다음 4를 더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n인 거예요. 그게 n인데 100 이하의 자연수 k를 구하라. 자, fk가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k가 이런 숫자들이라면 내가 일단 찾아낸 거야. 근데 100 이하를 했으니까 이걸 계속 쓰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아까 어떻게 7과 11과 15를 찾아냈냐면 몇을 더했어? 4를 계속 더하면서 만들어내고 있죠. 그럼 이 3, 7, 11, 15, 19의 특징을 내가 생각해보면 뭐냐면 이 k들은 4의 배수랑 관련은 있는데 4를 계속 더하고 있으니까 4의 배수랑 관련있는데 4의 배수라고 하기에는 숫자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3이 되는 거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K의 표현을 내가 첫 번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 자, K랑 다른 문자 쓸 거예요. 4의 배수는 원래 이게 4의 배수란 말이에요. 1, 2, 3, 4, 집어넣으면 4의 배수죠. 근데 얘는 나머지가 3인 애들이라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3이 남았다는 건, 4로 나누는데 3이 남았다는 건 몇이 무지라다는 거야? 3이 남았는데 3이 무지란 거야? 1이 무지란 거야, 1이 무지란 거. 1만 더, 하나 더 있으면 나 웃긴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줘도 돼요. 이해가?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잘 상관없는데, 단 n의 시작점이 갑니다. 잘 봐요. 이게 지금 k가 3부터 나와야 되지. 3부터 나와야 되면은 n에 지금 몇을 집어넣어야 3이 나와, k 값이? 그치, 얘는 0부터 넣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이렇게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값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까지 가야 되냐, 개수를. 그 다음은 우리가 다 쓰자는 겁니다. 100개 근사값을 생각하는 거야. 4n 플러스 3이 k 값이 100 이하래잖아요. 여기 몇을 집어넣어야 100과 가장 가까운 값이 나올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4는 20으로 곱하면 100이 나오죠. 그럼 여기 25 들어가면 103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25까지 못 들어간다는 얘기네? 그럼 103에다 4를 뺀 게 그 전 값일 거 아니에요. 그게 몇인데? 99죠. 그러니까 요 값은 99고 n 24를 집어넣는 거잖아. 아, 24까지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개수를 어떻게 생각되냐면 k의 개수나 여기 n의 개수나 어차피 같을 거 아니야. 얘 집어넣을 때마다 k 값이 나오는 거니까. 이해가요? 그럼 1에서 24까지가 몇 개인데? 24개지. 그럼 하나 더 있는 거잖아. 그럼 20몇 개인 거야? 다섯 개인 거고, 자, 요때를 해볼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하든, 이렇게 표현하든, 누구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시작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건 거야. 3이 나올 수 있는 값부터 넣어야 되는 겁니다. 얘는 n에 몇을 집어넣어야 3이 나와? 그치, 얘는 자연수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1, 2 이렇게 막 넣겠지? 그러면 언제 100에 가장 가까워지는지 생각해보자. 4 곱하기 25는 1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 빼면 딱 99 끝나버리죠. 얘는 20 몇까지 집어넣는 거야? 5까지 집어넣어서 1부터 25는 25개니까 또 25개. 이해가죠?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진경이랑 시영이 이렇게 찍고 나서 다시 써봐봐. 이따 이거 올릴 테니까 혹시 기억 안 나면 찾아주세요. 그래. 아니에요. 아, 인풀이만 쓰고 있었다가. 자, 12미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저거와 저거일 때 1, 2, 3, 4, 5, 2019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 1 플러스 i,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는 간단해질 수 있잖아. 실수하면. 여기 뭘 곱해야 돼? 그러면 여기 완전 제곱되겠다, 맞죠? 그러면은 켤레 계산해주면 몇 분에? 옳지. 1 더하기 1분의 그럼 여기는 1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몇 아이? 옳지. 쭉쭉 가서 마이너스 뭔 거야? 어, 얘 마이너스 i도 마이너스 i. 그래서 마이너스 i의 n제곱과. 자, 옆에 것도 계산해볼게.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인데 여기 1 플러스 i 곱해질 거고 얘 완전 제곱되겠다 맞죠? 또 2분의 얘 계산하면 뭔 거야? 이건 뭔 거야 그러면 약분해서? i죠. 아, 마이너스 i의 완전 n제곱과 i의 n제곱을 계산하는 얘기구나. 그럼 내보고 이렇게 무한정 더해라는 얘기는 뭔가 규칙성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규칙을 다 하셔야 돼요. 너희가 복소수는 그게 핵심입니다. 거듭제곱의 규칙이기 때문에 일단 1 집어넣으면 F1인데 여기 1 집어넣으면 그냥 마이너스 I 더하기 I 이런 거 아니야. 몇인 거야? 0이죠. 자, N에 뭐 집어넣은 그 다음에 철인으로 집어넣으라고 2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I의 제곱 더하기 I의 제곱 되는 거죠. 이게 몇인데? 1. 얘도 마이너스 그러면 2 이렇게 되는 거죠. N에 몇 집어넣은 그 다음에 옳지? F3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랑 I의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I 세제곱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세번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고 그리고 I 세제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I 세제곱이 있는 거죠. 뭐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몇인 거예요? 0이죠. 마이너스 I 세제곱, I 세제곱 더하면 N에 4 집어넣으면 F4인데 마이너스 I의 4제곱이랑 I의 4제곱인 거지. 마이너스 I 4제곱이 몇인 거야? 1이고 I 4제곱도 1이라서 2죠. 5부터 안 넣어도 돼요. 얘랑 똑같을 테니까. 아 그러면은 이 fn이라는 거는 0 마이너스 0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인 건 거고 계속 더하겠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이렇게 4개 더하면 몇인 거야? 0. 0이죠. 아 4개 신분보면 빵이 된다는 얘기네? 그럼 2019를 4로 나눠주고 빵이 많이 나올 테니까 4, 5, 24, 6, 4, 4, 16 그러면은 3개 남잖아 3개. 그럼 0 계속 0이 504쌍이 나온 다음에 요까지만 더해지겠죠. 3개 남은 테니까 요거 세 개 더한 값이 답이 되겠죠. 다시 3번 갑시다. 이거 지구상이 안 된 사람 있던데. 자, 이 선수제곱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는데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냥 루트 A가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 예외. 이게 계산되는데 저렇게 안 계산되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되는 상황이 딱 한 순간 있어요. 둘 다 무슨 수일 때? 음수 1 때만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서 루트 A를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나눗셈일 때도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 그냥 루트의 A분의 B로 계산되는 건데 딱 한 상황에 대해서만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로 계산되는 순간이 있다고. 그게 누가 음수일 때인 거야? 그렇지. 분 모가 함수고 분자만 함수일 때는 이렇게 계산되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6이라는 거는 음수, 음수 곱하는 거다 같이. 그럼 앞에 뭘 빼내고? 마이너스 빼내고 인마 둘끼리 이렇게 곱하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분 모가 또 음수네? 그러면은 얘네 둘끼리 나눠줄 때도 앞에 뭐 빼내고? 마이너스 빼내고 루트 크게 써서 마이너스 16분의 8 이렇게 쓰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가요? 그럼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얘 몇인 거야? 루트 18 되는 거고 얘는 계산하면은 얘 2죠 2 그럼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되는 건 거네. 그럼 얘는 몇 루트 몇인 거야? 3루트 2가 되는 건 거고 얘는 허수 부분 허수로 내가 취급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루트 2분의 1i인 거고 얘는 2분의 루트 2i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할 수 있겠죠? 자 내려갑시다. 자, 14번이에요, 14번. 자,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이거를 간단하게 해달라. 안에 생긴 게 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뭐 많은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아이들의 부호를 좀 따보자. x 플러스 2라는 거는 요 사이 얘기한테 좀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양수, 음수 다 나와요. 얘 양수야, 음수야, 시영아? 얘 양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고요.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고요. 여기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인 거다 맞죠? 자 그러면은 내가 짝을 이렇게 두 개 짓고 이렇게 두 개 치었다고 칠게요. 루트랑 루트를 곱할 때 안에가 둘 다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빠지는 거잖아. 양수 음수일 때는 그냥 안에끼리 곱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얘네들끼리 먼저 계산해주면은 그냥 안에 곱기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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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것도 그냥 풀만인과 안에 곱기를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거기 마이너스 좀 뽑아낼게. 이렇게 곱하기인데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 뽑아낼게. 그러면서 이거 플러스로 만들면 되는 거지. 자 함께라. 그럼 얘 뭔 거야 시영아? 마이너스 뽑아내면? 마이너스 뽑아낸다 2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안에 또 계산해줄게. 루트 뭔 거야?
옳지.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다, 맞지? 자, 얘도 어쨌든 루트와 루트의 곱이기 때문에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X에 0 같은 거 넣으라고. 이거 뭔데? 음수고 얘도 뭔 거야? 음수네. 음수랑 음수를 곱할 때는 앞에 뭐 빼내고? 빼내고 안에 끼리 이렇게 곱하랬잖아.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4.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이 그냥 뭔데?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의 완전 제곱은 누구랑 성질이 똑같아?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 되겠다, 맞죠? 이게 음수야 양수야? 음수면 뭐 달고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가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 15번. 아 밑에 있다 밑에 뭐하는 거? 아 맞네, 뭐야? 15번이구나. 쌀이 A 마이너스 BI의 완전 제곱은 32i를 만족시키는 AB에 대하여 5A 더하기 B를 구해라. 전개 시켜주면은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I 완전 제곱하면 마이너스 B 제곱 되겠다,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2ABI 이렇게 되는 건 거네. 이게 32i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이게 몇이 되는 얘기야? 0. 이게 0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2AB가 몇이어야 돼? 32. 그치, 이만인 거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제곱이 B제곱이랑 같다는 얘기고 그럼 상황이 두 개지. A가 B랑 아예 똑같았거나 아니면은 A가 B랑 부호만 다르거나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내가 계산해주면은 AB가 몇이라는 거야? 그치, 아예 똑같을 때 생각하면은 이게 A제곱이 마이너스 6이 되는 얘기인 거 아니야. 보자. A제곱이 마이너스 6은 실수가 돼, 안 돼? 안 돼, 그 패스. A가 마이너스 B라고 하면 마이너스 A제곱이 마이너스 6이 되면서 A제곱이 6이 되고, 그럼 원래는 A가 풀마루트 6인데 양수 횟수가 누구 거야? 그냥 루트 6이 되는 거다, 맞죠? 여기서 왜? 마이너스 16인데. 어, 뭐야, 왜 이래? 16, 16, 16? 몇인 거야? 4다, 맞죠? 4. 그러면 B가 뭔 거야? 9가 4. 마사 계산하면 되겠다, 맞죠? 16번 자, Z가 저렇게 생겼을 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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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되니까 통세니까 1-2, 3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는 Z 제곱, Z 세제곱 얘를 계속 제곱 거듭 제곱하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Z 제곱의 모양과 세제곱의 모양과 각각 쓰면서 규칙을 조금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야! 전개라. 자, 얘 전개하자. 아, 저 제곱하자. 뭐 분해? 시험하라. 잠 보면은 일어나야 돼. 여기 있는 제곱을 해주면 1 마이너스 2루트 3i. 루트 3i 제곱하면 뭔 거야? 마이너스 3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해주면은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3i 되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얘 약분 2로 다 되지? 잠게 여기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요? 그럼 얘랑 얘랑은 사실 어떤 관계냐면 편례 관계예요. 이게 똑같고 전만은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잖아. 자, Z세제곱은 Z제곱에다가 Z를 곱하는 건 다름없는 거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해지면 Z세제곱 나온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Z세제곱 가야 그 이어폰 있어? 그러면은 앞에 쌤이 풀이 한번 영상 보고 그 고치고 들어가봐. 다 했으면은 이거 풀에 들어야 되는 몇 번이야? 없어? 아 그럼 뭐가 없어? 왜 4분의 이렇게 될 거고요. 왜냐면 이거 두 개가 편례라서 계산이 간단하거든. 그럼 얘네 두 개 부호 같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에다가 이거 제곱하면 뭔 거야?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면은 4분의 마이너스 4라서 몇인 거야? 그렇지. 자, Z 4제곱 갑니다. Z 4제곱 같은 경우는 Z 3제곱에다가 Z를 또 곱한 거지. Z 3제곱 방금 몇이 나왔어? 마이너스 1이라니까 그냥 마이너스 Z를 그냥 써놓을게요. 그냥 여기 마이너스 버전이 나오는 겁니다. 자, Z 5제곱도 뭐라고 쓸 거냐면 얘는 Z 4제곱에다가 Z를 곱하는 거지. Z 4제곱 방금 뭐 나왔어? 에다가 Z 곱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뭐가 나오는 거야? Z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자, Z 6제곱 구해볼게. 얘는 Z3제곱에 그냥 제곱이라도 상관없죠. 왜냐면 Z3제곱이 굉장히 간단하단 말이에요. 뭔 거야? 그치,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면서 그냥 1되죠.
그럼 사실 끝났다 봐야 된다. 5제곱은. 왜냐? z7제곱은 z6제곱에다가 z를 곱하는 건데 방금 z6제곱이 몇이 나왔어? 1이 나와서 그냥 z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럼 그 다음부터는 5제곱하면 똑같은 거 나오겠죠? 그럼 내가 나열을 한번 해볼게. 잘 봐라. 첫 번째가 z였어. 두 번째가 z제곱이었거든. 세 번째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1이었죠. 네 번째가 마이너스 뭐였어?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마이너스 z에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몇인 거야? 이렇게 해서 패턴은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다 더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1까지 다하면 몇인데? 시영아 집중해라. 0이죠. 그럼 여섯 개씩 묶으면 다 날라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총 2011개를 다 더한 거니까 6으로 묶어주면은 6, 3, 18, 21, 6, 3, 18, 31, 6, 5, 30. 몇 개 남는 거야? 한 개 남죠. 계속 빵 하고 한 개 남으면은 내가 답인 거죠. 골라볼까? 알았어, 지은이? 알았어? 매겨봤어? 그거만 매겨봤어. 자,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 Z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자, ZZ바가 0이면 Z바는 0이다. 제 같은 경우는 ZZ바가 0이라는 거는 Z가 자, 이거 A 플러스 BI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I라는 Z와 A 마이너스 BI라는 Z가 곱해지는 거고 이거는 A제곱 플러스 뭐가? B제곱이 이란 얘기야? 0인데 우리가 이때 AB를 실수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 나온다는 거는 상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A가 몇이고 이거 B가 동시에 0일 때 말고 없어요. 빵빵이라는 거는 Z가 빵이라는 얘기야. Z번호 빵 맞죠? 그 다음에 Z 플러스 Z번호는 실수이다. Z 플러스 Z번호가 당연히 실수겠죠. 왜냐면 A 플러스 BI에다가 A 마이너스 BI를 계산하면은 날라가고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 이해 맞아? 그럼 A가 지금 아 얘가 실수니까 두 개도 당연히 실수가 되겠다 맞죠? Z랑 Z바가 같으면 이거 Z가 무슨 수일 때 거야? Z가 실수일 때 거고 실수 제곱해서 Z제곱 실수 나오는 거 맞죠? 자 Z분의 Z바 더하기 Z바분의 Z는 순호수다. 자 얘는 통분할게요. ZZ바분의 Z바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ZZ바라는 거는 아까 계속 계산했다시피 켤레 계산해서 A제곱 따기 B제곱이 됐을 거고 Z제곱, Z바의 제곱이라는 거는 얘를 제곱하겠다는 얘기죠. 써볼게. A제곱 마이너스 EABI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Z제곱은 얘 제곱하겠다는 얘기죠. A제곱 그 다음 뭐야 지영아? 플러스 E 옳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되죠. 이게 다 날라가잖아. 그럼 실수밖에 안 남은 거죠. 순호수가 아니라 실수가 되는 거지. Z가 순호수면 Z바도 순호수다. 이건 너무 맞는 말이죠. 자, 복소수 Z, A 플러스 BI가 AB는 0이 아닌 실수인데 0이 아닌 실수네요. 자, Z제곱 따라 Z가 실수일 때 옳은 것만 골라주세요. Z제곱 플러스 Z가 실수랬는데 여기에 켤레 씌우면 당연히 실수 맞지 않냐? 맞는 거죠. 오케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Z 플러스 Z바가 1이다. 과연 찾을 수 있겠어? Z 플러스 Z바가 1이다. 자, 저거는 우리가 중간은 모르기 때문에 Z제곱 플러스 Z가 실수라는 걸 좀 이용하셔야 됩니다. 좀 잘 봐. Z가 A 플러스 BI를 했잖아. 그럼 Z제곱이라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EABI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맞죠? 그 다음에 Z는 그냥 A 플러스 BI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 더한 게 Z제곱 더하기 Z인 거잖아. Z제곱 더하기 Z라는 거는 두 개 더해주면 실수 부분끼리 더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허수 부분끼리 더해주면 EAB 플러스 BI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실수예요 한 다음에. 그 말은 얘가 몇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0이어야 된다. 그러면 얘는 EAB 플러스 B가 0이 나온다는 얘기고 B라는 걸로 묶이죠. 그럼 EA 더하기 1이 0이다라는 얘기인 거고 B는 0이면 돼, 안 돼? B가 0이 아니랬단 말이야. 그럼 네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네가 무조건 0이 되겠네.
그 말은 A가 몇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Z 플러스 Z가 뭐가 나냐면 원래 EA가 난단 말이야. EA. 여기 두 배가 난다는 얘기죠. 그럼 1이 아니라 몇이어야 돼? 1이 아니라 몇이어야 돼? 지영아?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EA가 나오고 두 배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맞아 아니야? 아닌 거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ZZ반은 4분의 1보다 크다. 자, ZZ반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이런 건 다 알죠? 자, 얘 제곱하면 몇인 거야? 더하기 B제곱 된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B는 실수고 0이 아닌 실수란 말이에요. 그럼 B제곱이라는 거는 0보다 항상 어떤 거야? 클 수밖에 없죠. 그럼 얘는 당연히 4분의 1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겁니다. 자, 19번 가보죠. 자, 더하기가 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게 1이 된다는 거는 거듭 제곱을 해볼게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가 n이 1일 때지. 자, n이 1일 때는 여기 제곱되는 거 아니야.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완전 제곱. 이게 뭐 분해?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완전 제곱 뭐가 나와? 마이너스 2i. 약분해서 뭔 거야? 마이너스 i 되는 거죠. 그럼 n을 3 집어넣어주면은 얘랑 얘랑 곱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이해가? 그럼 당연히 1 아니죠. 그러니까 실패 아니에요. n 4 집어넣어주면은 얘의 전체 제곱인 거잖아. 이 계산나. 그럼 마이너스 i의 완전 제곱이 나오겠네.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죠. n을 5 집어넣어주면은 얘랑 얘 또 곱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쨌든 아니죠. 1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n을 6 집어넣어주면은 여기다가 이거 곱하는 거죠. 4제곱이랑 2제곱 곱하면 6제곱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아니라고. 그 다음에 7집 넣어주면은 이 아닌 거랑 이걸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8집 넣어주면 얘의 몇 거야? 제곱이 돼서 몇인 거야? 그치. 그러면은 제일 작은 최소값은 8이 되는 거야. 나중에 하세요. 자, fx가 이건데 fi, f-i 했으니까 fi 꼴을 써볼게요. x에 i 집어넣는 거니까 1-i분의 1 플러스 i의 2014승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아까도 했잖아. 1-i분의 1 플러스 i라는 거는 여기 실수와 해주면 간단해진다고. 이게 뭐 분해?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이 아이 대신 날라간 건 뭐야? 이게 i인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f-i 랬는데 여기 마이너스 i 집어넣어주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마이너스 i가 나왔었죠. 그럼 얘는 뭔 거냐면 i의 2014승 더하기 마이너스 i의 2014승 계산해달라는 얘기겠네. 그럼 이런 모듭제곱 우리가 4로 나눠서 계산하잖아. 4로 나눠주면 4, 5, 20, 4, 3, 12. 그러면 2가 남아서 얘는 그냥 i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14승도 이 마이너스 2014승 하면은 그냥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i 2014승이랑 똑같겠네. 근데 i 2014승이 또 뭐라고? 그냥 i의 제곱이니까 얘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랑 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시야만 좀 꺼줄 수 있나 혹시? 일단 조금만 쉬시고.